다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다른 특광역시와 마찬가지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교통복지에 기여하고 있지만 매년 수백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자체가 버스 노선을 운영하되 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부족분을 지원해주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10년째인 인천시의 올해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액은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예산 집행과 회계 부실, 버스업체 방만 경영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획기적인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두 번째는 재정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세 번째는 운송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다가 방향을 잡고 현재 그 중공영제 개선 작업이 되는 말씀을. 하지만 버스 업체 측은 인천시의 버스 요금 인상 억제, 비수익 노선 운영 등으로 인한 적자가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이 10년에 두 번 올랐으면 뭐가 올랐겠습니까? 인근과 운영비와 물가는 무지하게 그렇습니다. 5만 원 미만인 노선이 두 개 노선에 네 배가 다닙니다. 얼마나 적자죠. 타 지역 대비 인천 시내버스 운영에 열악한 상황도 제기됐습니다. 이용객 수는 적고 운행 거리는 길어 배차 간격이 큰 만큼 수익성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버스 대당 지원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면 인천시가 제일 많아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노선 운영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버스, 그러니까 승객 한 명당 대전 지원금으로 환산을 해봐도 인천시가 가장 많습니다. 그 얘기는 승객 수가 적다는 얘기죠. 대당 일간 소요되는 총 운송 원가를 표준화한 표준 운송 원가 산정의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대시민 서비스 향상과 버스업체 경영관리 감독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버스 평가도 통해가지고 성과 이용되는 것이 많이 목표가 되는 것이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합니다. 부채가 비율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 지혜거든요. 한편 인천시는 준공영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